좀 빠졌던 분도 마지막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150편. 네, 자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속옷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시편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공통된 이 시편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교훈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성전을 중심으로 산다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산다는 것은 결단코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전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성전 중심으로 살도록 그렇게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이 출애굽하기 전까지는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어요. 애굽에서 사는 동안은, 그 애굽에서 이제 광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텐트를 치고 진들을 다 지파별로 그렇게 쭉 구성해서 항상 언제든지 성소를 중심으로, 그리고 옮겨 다니면서 계속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해서는 성전을 짓게 하시고 성전을 중심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들은 항상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가장 인생의 행복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성전 중심으로 사는 인생,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또 6절 말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이 끝맺히는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날마다 날마다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150편은 이 6절밖에 안 되는데 이 6절 안에 할렐루야가 무려 1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짧게 살아도, 짧게 사는 인생 속에서도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이 있고, 인생을 길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지 못하고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날마다 할렐루야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날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마다. 날마다 할렐루야 인생이 되어야 돼. 할렐루야. 참 할렐루야 인생만 되어지면은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일까 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삶은 특권입니다. 아무나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곧 우리 신앙 생활하는 우리들의 그 모습, 그 축소판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다 뭔가 숭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지어 놓으셨는데 그 예배 대상을 제대로 찾지 못하면 뭔가 사람은 숭배를 해야만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연을 숭배하고 그리고 이제 인간을 숭배하고 이제 자신을 숭배하는 뭔가 우상을 만들어 놓아야 그 사람은 마음에 안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이 우상을 섬기던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됐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건 정말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어진 것은 가장 복된 인생이 된 겁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인생이 되라고 강력하게 명령령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찬양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겠는데 왜 정말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며 그리고 찬양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 보면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반드시 찬양이 드려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1절에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소에서는 지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 권능의 궁창에서는 천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나 또 천상에서나 어디에서나 주님이 계신 곳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행복한 겁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비로소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만일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산다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예배하도록 본질적으로 인간을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 함이니라. 바로 하나님은 인간을 찬양하도록 지어 놓으셨는데 바로 모든 인간, 많은 인간들이 이 예배의 대상을 제대로 못 찾았을 때 자연, 태양, 강, 바다, 나무, 식물, 동물, 심지어 사람이 만든 그 조각상 이런 것들로 전부 그 예배의 대상을 만들어 놓았을 때 여러분 보세요. 그 속에 기쁨이 있나 보세요. 기쁨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 전에 정말 이렇게 우상을 섬기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에? 절에 가서 그 부처 앞에서 팍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 다음에 막 절을 100번을 절을 해도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에? 절을 그냥 100번 했는데 제 마음에 기쁨이 정말 이런 거는 봤어요. 부처가 웃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하도 그 앞에서 절을 하니까 부처가 대견하다 뭐 그러면서 그냥 자기 그냥 그 생각이죠. 예. 기쁨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면 기쁨이 있어요.
이게 제대로 딱 됐기 때문에 제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크나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신 곳은 어디서나 그 주님 중심으로 그 주님 앞에 찬양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데, 여러분 시편 150편 가운데 다윗이 지은 시는 73편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분량을 다윗이 지었는데요. 그 다윗이 지은 시들을 우리가 공부해 보면서 어떻습니까? 다윗이 굉장히 모든 환경이 좋아서 다 그냥 모든 환경 가운데 정말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진짜 이 다윗의 시를 읽어보면은 그냥 대적에게 쫓길 때, 그리고 죄를 짓고 난 후에 그냥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 속에서 몸이 아플 때, 절망스러웠을 때, 왕위에서 쫓겨났을 때, 뭐 진짜 그의 인생의 아주 밑바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처절한 아픔을 겪을 때 그때 찬양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 자체가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 예. 그러니까 아유 뭐 저는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죠.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찬양하는 그 입술을 기뻐 받으시고 그 입술의 그 열매로 하나님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그 어려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찬양이 정말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담대하게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성소에서나 궁창에서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중심이 되어졌을 때, 내가 가장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을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그때 찬양을 드려야 돼요. 그때 진짜 찬양을 못하게 이 사탄마귀는 우리를 누르거든요.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찬양을 못하게, 찬양만 했다면 이 역사가 일어나니까 찬양을 못하게 꽉 누릅니다. 그럴수록 찬양을 더 해야 돼요. 찬양만 할 수 있다면 악한 마귀가 떠나간다니까요. 병마가 떠나간다니까요. 그냥 계속 이 찬양하면 아주 그냥 이 귀신이 제일 싫어해 아주.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찬양 못하도록 끊임없이.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은 찬양했는데요, 결국 찬양하는 인생이 됐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찬양의 주제가 뭐냐 이거예요. 첫째는 찬양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바로 그분이 어디 계시든지 그분 중심으로만, 그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주님만을 온전히 찬양해야 될 것과, 그 다음에 그리고 어디에서나 찬양을, 어디에서나 부엌에서도 찬양하고 성전에서도 찬양을 하고 일터에서도 찬양을 하고 샤워하면서도 찬양을 하고 그냥 뭘 하면서도 그냥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 아멘이 어디 이사 갔나요? 어디에서도 찬양을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찬양해 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운전하면서도 찬양을 하고 계속 아주 그냥 이 찬양이
그냥 습관화가 되셔야 돼. 습관화. 찬양. 자면서도 찬양하면서 자고. 예. 그러면 이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예. 우리를 짓누르게 하는 정말 안 좋은 일들, 근심 걱정 염려가 있을수록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어디에나 계시잖아요. 어디에나. 그 다음엔 찬양의 주제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 그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찬양의 주제가 무언가야 하는 거죠. 예? 찬양해야 될 그 이유라고도 볼 수 있는데, 주제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이 구원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자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능하신 행동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능하신 행동, 하나님의 그 지극히 광대하신 역사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에게 항상 딱 와, 하나님의 그 능하신 행동이 뭐예요? 출애굽이죠. 출애굽이지. 예. 그들은 항상 그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대역사였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거기에서 애굽 군대가 뒤에서 추격해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놓였어요. 이제 야, 다 죽었다, 이제 끝장이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와, 이 홍해바다가 육지같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물벽이 쫙 서 있잖아요. 어? 물고기들 다 고다가서 이 희한하네. 이거 완전 수족관이 그냥 쫙 만들어. 그 다음에 뒤에 애굽 군대가 쳐들었는데 애굽 군대는 전부 그냥 이 물에 휩쓸려서 다 죽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여기는 육지같이 쫙 건너와. 이걸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겠습니까? 예? 이거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 위대하시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늘 찬양의 주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를 찬양한 겁니다. 예. 그러면 신약 시대에, 예,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이 뭡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역사죠. 바로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예?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이 자리에 오셔서 바로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신 역사. 이 구원의 감격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의 주제는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예?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한 이것이 우리 찬양의 주제라니까요. 이것이 매일 같은 반복되는 얘기 같지만요, 복음은 항상 나의 심령에 늘 충만하게 내 자신이 그 복음의 감격으로 충만한 삶, 이것이 정상입니다. 다른 어떤 새로운 게 뭐가 있어요? 정말 그 주님께서 나의 이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 주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찬양의 주제는 한결같은 거예요.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 창립 34주년 부흥회 하면서 이번 주제를 회복으로 정했는데요. 예, 강사 목사님이 말씀 제목 쭉 보내온 거 보니까 아주 그냥 이 완전히 토탈 회복이야. 이번에 아주 그냥 수지 맞겠어요. 예, 모든 면에 그 말씀으로 우리가 조목조목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의 감격도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가 구원받고 막 주님 앞에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막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그냥 밤새도 기도하고도 또 또 그냥 새벽기도 또 나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냥 교회 부흥에는 양이 안 차가지고 이웃교회 부흥회까지 쫓아다니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남의 교회 가서도 그냥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그냥 그렇게 어쨌든 은혜의 자리는 그냥 길을 쓰고 다니고 그냥 안수기도는 그냥 아주 받고 또 받고 그냥 계속 그러면서 그렇게 사모하던 내가 어느 날 보니까 아주 점잖아지셨어. 아주 아주 뭐 온 리타이어 할 때가 됐어. 아니, 신앙의 리타이어가 어디 있습니까? 예? 신앙의 졸업이 어디 있어요? 예? 나이를 아무리 많이 먹고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어린아이 같이 돼야죠. 주님 앞에서는 더 어린아이 같이 돼야 돼요. 예?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울수록요 더 어린아이 같이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순수하게 그래야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저 왔습니다 그러죠. 예? 주님 제가 주님 나라 가서는 야 징그럽다 안 되겠다 너는. 그러니까 자, 정말 신앙은 순수해야 되거든요. 열정을 회복해야 돼요. 열정을 예, 열정을 회복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뒤에 앉아서 졸지 마시고 열정을 회복해야 돼. 열정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도 그냥 잡아먹을 것 같이 그냥 목사님 말씀을 그냥 팍 잡아먹을 것 같이 그냥 팍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해요. 예. 그건 예. 영적 실력이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병 들어봐요. 좋은 음식 다 갖다 줘도 다음 또 다른 아휴 같은 건 먹겠다 너무 힘들어. 근데 건강한 사람은 식욕이 땡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거나 그냥 갖다 줘도 왜 그렇게 맛있어? 왜 그렇게 잘 먹어? 계속 그냥 먹고 또 먹고 그냥 그러면서도 다 소화시키는 거예요. 예. 그게 건강한 사람이잖아요. 영적인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의 죽을 줄이고 목마른 자 복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면도 참 사모할 수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사모한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은요 영이 육을 지배하니까 성령께 사로잡히니까 감격하면서 한다니까요. 감격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육을 지배해야 돼. 영이 예.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자꾸 탈진해. 번아웃 되는 것입니다. 번아웃이나 탈진이나 그게 그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정말 탈진되면은 안 돼요. 응? 탈진되기 전에 이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집회를 갖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계속 분기별로 부흥회를 갖고 이런 특별 집회를 갖는 이유가 뭐냐면요. 때로는 그렇잖아요. 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새벽 예배도 드리고 금요 집회도 나오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이제 그 구원의 감격도 식어지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금요 예배도 잘 안 나오고 새벽 제단을 쌓은 지는 아주 오래됐고 주일날 한번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어떻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예? 그냥 주일날 한번 그냥 도장 찍는 거예요. 도장. 예. 그런데 이런 부흥 집회를 갖게 됐을 때 한번 어떤 계기로
그 집회에 내가 좀 참석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은혜를 받으면 회복될 수 있잖아요. 꼭 이번에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집회 다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회복되셔야 돼요. 그래서 찬양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이것이 감격스러운 이 구원의 감격이 충만할 때 찬양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찬양을 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양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3절로 5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찬양하느냐, 악기로 찬양을 하는 악기. 그래서 여기에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과 소고와 현악과 퉁소와 제금과 큰 제금 이런 것들로 찬양하는. 지금은 뭐 더 이것이 뭐 이 몇천 년 전에 쓰여진 이때 당시에 이런 악기들이 사용됐는데 지금은 뭐 얼마나 많은 악기가 발달했습니까? 더 많은 종류의 악기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자 보세요. 그렇다면은 이런 악기가 중요할까요? 아니면은 무슨 악기를 사용해서라도 찬양하는 게 중요할까요? 찬양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무슨 악기라도 사용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은 바로 그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신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야. 자, 악기로 찬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춤으로 찬양하라는, 춤으로 찬양하는 춤으로. 악기 있는 자는 악기로, 춤을 출 수 있는 자는 춤으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또 아멘이 어디로 갔어요? 자, 4절 말씀은 소고추며 춤추어 찬양하며 그랬습니다. 왜 은혜교회는 그렇게 율동을 하는지 모르겠어. 율동만 안 하면 교회 나가겠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요, 저도 참 이게 굉장한 도전입니다. 금요예배 때 율동하고 주일날 또 삼부예배 때 율동하고, 이게 참 율동 싫어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아요. 근데 이걸 언제 이 말씀을 참 전해야 되는데 꼭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은 안 오고, 안 들어도 될 사람 잔뜩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듣고, 이게 참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무릇 있는 자는 더 가질 것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그냥 좋아서 하고 안 좋아서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자, 왜 이렇게 춤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의 주제가 뭐라죠? 구원이잖아요. 구원. 출애굽 사건이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 군대를 그냥 바다에 집어던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가운데서 자기들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 앞에 20절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0절 보면 이제 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의 손에 소굴을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굴을 잡고 어떻게 했어요? 춤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정말 이 구원의 강력한 이 은혜를 경험하면 저절로 춤을 추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진짜 얌전했던 사람도요 아주 조용히 이랬던 사람도 진짜 죽었다 살아나 봐요. 예?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그냥 손이 저절로 올라간다니까요. 이거 멀고도 험한 길인 거 알죠? 이게 그렇게 어려워 그래? 이게 그렇게 어렵다니까. 이렇게 또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어쩌다가 나도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야,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에요. 예? 근데 이게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하고 이게 진짜 내가 생각해도 이건 기적이야. 아니 이게 누가 시켜서 할 수 있겠냐고. 시켜서 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사실. 하라고 억지로 해보세요. 아휴 진짜 나 이게 못 다니겠다. 아휴 나 정말 아휴 힘들어서 안 되겠다. 이게 몸이 움직여지질 않는데. 아 근데 자꾸 하라니까 이거 아유 나 이거 너무 힘들어서 이게 안 됐다.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올라가는 거 이거 어떻게?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하 있다니 그냥 타버리고 이게 다 미쳤나 이거 이러거든. 아유 진짜 나 이거 이 괴로운 시간이야 이거. 아유 이거 빨리 좀 끝나야 되는데 또 한 번 더 그러네. 아유, 화장실 갔다 왔더니 또 더 하고 있네. 아이고, 여기 미친 교회구나. 안 되겠다. 나는. 그래서 이제 조용한 데 가가지고 그냥 조용하게 좀, 크게 거룩한 예배지 말이야. 이 그냥 건거만동하게 그냥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자, 사무엘상 6장 14절 보세요. 사무엘하 6장 14절 시작.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벳 에봇을 입었더라. 누가요? 누가?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니. 힘을 다해요. 그냥 참 기쁘다 이게 아니니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허벅지가 보일 정도로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춤을 췄어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 150편을 보면요, 와 하나의 이 축제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막 악기를 가진 자들이 악기로 막 하나님 찬양하죠. 사람들이 막 이 거룩한 춤을 추죠. 그러면서 그 예배하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 그 중심에는 기쁨이 충만한 거죠. 이게 진짜 이런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미 벌써 몇천 년 전에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열린 예배를 하나님이 다 이렇게 보여주셨다고요. 예,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런 찬양하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이런 좀 자유함이 있는 이런 크리스천이 되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제대로 됩니까? 내가 묶여 있는데 어떻게 춤을 춰요? 어떻게 손을 들어요? 내가 묶여 있던 내 심령이 묶여 있는데 내 심령이 찬양할 마음이 없어요. 내 심령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 차 있고 내 몸이 움직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춤을 추며 또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야. 박수 치며 모든 악기 가운데 신체 악기가 손바닥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올린도 할 줄 모르고 무슨 뭐 드럼도 할 줄 모르고 기타 할 줄 몰라도 예? 참 하나님 너무 감사해. 할 줄 모른다고? 그러면 손바닥 악기가 있다는 건 손바닥. 자, 시편 47편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어떤 사람이 어디 박수 치라고 성경에 돼 있냐고. 그래서 시편 47편 이 말씀에 깨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박수를 하는 것은요 참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누구나 다, 건강한 사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박수를 할 때 사실은 건강상으로도요 신진대사가 잘 됩니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 이 박수 칠 때 모든 오장육부가 여기 다 있다잖아요. 손바닥 안에. 그러니까 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손바닥을 좀. 하나님이 찬양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악기로, 춤으로, 손바닥으로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또 그 목소리로 성가대에 또 가서, 그리고 악기하는 팀들은 또 악기를 가지고 다 찬양팀은, 그리고 또 우리 율동팀, 원래 이 율동팀들도요 춤을 전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이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아, 어디서 댄스 클럽에 다녔습니까? 뭐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진짜 얌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으니까 저렇게 됐어요. 성령을. 아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앞에서 아무리 율동 그렇게 또 굉장히 참 체면이 있는 거지 그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거에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 예. 참 얼마나 우리 교회에 참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경대로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기 싫다고 그래서 그냥 합리화를 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그럼 내가 안 되면 하나님 나 좀 그렇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한다 할 때 이 호흡이 있는 자는 호흡하는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어떤 생물도, 식물도, 생명체는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피조물은 조물주인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는 바로 호흡이 닿을 때까지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찬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어느 때하고 어느 때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찬양하고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바로 천상에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시편을 마치면서요 금요일마다 이제 어떤 그 성경을 이제 강의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오래전에 40일 금식 기도할 때 요한계시록을 풀었는데요 그때 참 저에게는 신학생 때죠 큰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 사실 함부로 참 그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운 난해한 부분들이 사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 이 계시록의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열려지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읽고 오시고 그리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성령님 정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계시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예배는 최선으로 최상의 예배를 드려줘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 창립 34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번 부흥 집회에 귀한 강사 목사님을 이번에 모셨어요. 김은호 목사님. 이분은 27년 전에 재수하는 학생 두 명을 데리고 총신을 졸업하고 두 명을 데리고 개척을 하셨어요. 해가지고 27년 만에 지금 출석 성도가 만 명이 넘습니다. 뭐 한국이라고 해서 그렇게 뭐 대형 교회가 많은 거 아니에요. 정말 제가 금요 집회 한번 우리 둘째 결혼시키러 그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결혼했기 때문에 제가 갔을 때 금요 집회를 인도했는데요. 그 자리가 그냥 꽉 채워졌는데 큰 대성전이 금요일 날 그렇게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서 꽉 기도하는 모습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 목사님이 기도를 강조하고 성령 충만을 강조하고 그렇게 뜨겁게 정말 열정적으로 아주 귀한 은혜의 주의 종이세요. 그래서 이분을 한번 초청해야 되겠다. 근데 정말 많은 바쁜 스케줄 가운데서도 이번에 이렇게 오시게 됐는데 기대가 됩니다. 기대.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주님께서 이번에 우리 교회에 큰 회복의 역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하시고 그 부흥회가 절대로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도록 정말 그 시간에 말씀과 함께 우리 성도들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은혜의 역사 응답받고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이런 집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몸이 아픈 분들은 다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아주 건강한 몸으로 다 회복돼야 돼. 영적으로 다 회복되고 그리고 이번 KWMC 선교대회는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세계 선교 마무리 짓는 비전을 가진 우리 교회로서는 정말 이런 대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려고 몸부림치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선교하려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 30년 만에 처음으로 난가주에서 이 선교 올림픽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종 모든 선교에 대한 귀한 세미나가 다 선택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또 저녁에 또 충만한 강사들 또 집회를 하는 그러니까 새벽 예배 새벽부터 해서 저녁까지요 정말 귀한 이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제가 이제 2008년도부터 그 대회에 참석하면서 저도 뭐 말씀 전하러 갔었지만은 새벽부터 그 시간에 참석한 얼마나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지 그냥 선교의 영이 임하는 거야. 선교의 영이 선교의 영이 임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다 가자고 다 갈등할 것도 없어 그냥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가 다 가요. 그래서 한 번씩이라도 막 이렇게
170개국에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요. 예. 그 만나보기 어려운 그런 선교사님들이 거의 천여 명이 이번에 예, 오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냥 그 속에서 막 이 불을 받는 거예요, 불을. 예. 그 내가 왜 사업을 해야 되는지, 왜 내가 직장 생활을, 왜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될 그 이유가 뭔지, 그냥 그 대회에 참석하면서 아마 하나님께서 비전과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고, 예, 단기 선교 우리가 가면 단기 선교 가는 몇천 분씩 들고 그러는데, 여기 내가 딱 한번 작정하고 사박을 떠나 여기 들어가서 그 기숙사에 있거든요. 들어가서 정 뭐 왔다 갔다 해야 될 분들은 일하고 또 오셔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죠. 예, 그건 제가 특별히 봐드리는 거고. 예, 한번 예, 이런 기회가 뭐 또 4년에 오는데 그때 또 어떻게 돼, 4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런 많은 강사들을 초청해서 한 번에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작정하고 참석하셔서 정말 불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 이 예배자가 될 때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예, 알 수도 있고 정말 그게 귀한 줄도 알고 그리고 그런 영적인 기회를 예, 절대로 놓치지 않잖아요. 특별히 우리 금요 집회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영적으로 살아있는 분들이요. 여기 지금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영적으로 살아있는 분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더욱더 영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